자, 이 문제는 지금 그 메인 토픽 문제였기 때문에, 첫 번째 문장, 그리고 이제 하위에 있는 거 여고, 그리고 마지막 문장 보고 답하면 되는 그런 패턴이었습니다. 메인 토픽. 그럼 첫 번째 문장, 정독해 보여야겠죠? 자, innovative work of Professor Clifford Mayer's attempt. 그러니까 굉장히 혁신적인 그런 그 작업이네요. 업적이네요. 뭐, 클리포드 메이어 교수가 뭐한 거냐면, 시도한 거예요. 뭐를? 자, ground of pedagogical method. 그러니까 어떤 교육학적인, 그 교수법적인 그런 방법을 지금 뭐 했다? ground. 이 ground는, 이거 동사 뜻을 좀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명사는 땅이죠. 땅인데, 이거는 단단히 하다, 공고히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교육학적인 방법을 공부하겠어요. 어디서? In the psychoanalytical theories of Carl Jung. Psychoanalytical, 이거 뭐죠? 정신분석 이론 중에서 칼 융에 대한 거를 지금 이 사람이 교육학에 좀 연결을 좀 시켰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백인식 쭉 나오셔야 돼요. 백인식. 칼 융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예, 심리학자? 심리학자? 그 분석 심리 혹시 아세요? 정신분석은 들어보셨죠? 정신분석하고 분석 심리하고 또 많이 다르거든요? 말장난인 것 같은데? 프로이드는 아시죠? 예, 그 프로이드 밑에 있던 그 제자예요. 제자인데, 영어로 나왔나요? 제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프로이드가 워낙에 너무 모든 걸다막 성에 연결시키니까 이 사람이 그 싫었던 거지. 그래서 본인이 박차고 나가서 분석 심리학이라는 걸 만들어내죠. 지금은 대부분 이제 그 종교인들이 심리학이랑 연결시킬 때이 사람 이름을 많이 쓰는데.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어떤 내용인지를 보면은 좋겠습니다. 자, 보니. 일단 첫 번째 문장 통해서 우리가 지금 주제 파악되시나요? 주제? 주제? 일단 이칼 융의 어떤 심리학을 이게 지금 교육학이랑 교육에 지금 연결을 좀 시키고자 하는 시도를 하는구나 라는 정도였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노파심의 맞아 문장을 한번 보니까 for example 있고요. 아, 그리고 but 있는지 확인. 없죠. 예를 들어서 메이스는 제안합니다. 뭐를요? that 이하를 가르치는 게 이해될 수 있다. 뭘로? as an archetypal theory quest. 요거 이제 이런 이제 배경식이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이 정신분석 아니 분석심리학에서 원형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원형. 또 원형이 뭐냐? 이제 내용만 얘 얘기 잠깐 말씀드리면 그 프로이드 이제 제자였다고 말씀드렸고 아버지가 목사님이었거든요. 얘도 이제 목사기를 걷는데 자꾸 귀신을 보는 거야. 그래갖고 밤에 잠을 못 자고 되게 쇠약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귀신이랑 되게 친해졌어요. 그래서 귀신을 막 얘기도 하고 막 이러다가 그 프로이드 만나서 이렇게 막 분석 심리 받고 정신 분석 심리 받고 하다가 부인 나서 차렸는데 워낙에 이 사람이 그 애기 때부터 영적인 체험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기독교적인 배경이 나왔고 그 소위 말하면 이제 무당이 된 거예요. 쉬운 말로 칼융 이 사람 자체가 무당이 됐는데. 이 사람은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경험한 어떤 신비적인 그런 요소를 그 이론화시켜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아키타입이라는 게 바로 뭐냐? 원형이라는 거.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말 그대로 이제 조사를 막 합니다. 사람들의 꿈에 대해서 조사를 해요. 그 뭐야? 어떤 자기 가르친 프로이트도 이제 꿈에서 이런 거 많이 썼잖아요. 드림 인터프리테이션. 조사를 하는데 되게 신기한 걸 발견한 거야. 아프리카 원주민이 꾼 꿈하고 유럽에 있는 사람이 꾼 꿈하고 꿈의 내용이 똑같은 걸 발견했어요.
배경이나 뭐 이런 게 똑같은 걸 발견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이론을 만들어내. 야, 이게 아프리카랑 유럽 사람이 전혀 일면식도 없는데, 그 한 사람은 지식인이고 한 사람은 그냥 말 그대로 원주민인데 꿈의 내용이 똑같다? 그럼 전 인류가 공통된 어떤 무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론을 딱 만들어내요. 전 인류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무의식이 있다. 전 인류가.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름하여 원형이라는, 아키타입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의 무의식 같은 게 이제 뭐냐, 사람이 어떤 문화적 배경이 있다 하더라도 기본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주장은. 그래서 이제 이게 원형이라는 개념이고, 이제 막 12가지 정도 이렇게 파생이 되고, 거기서 나온 게 또 다른 개념은 이제 페르조나라고, 페르소나 들어보셨죠? 이게 가면이라는 뜻인데, 이 가면이라는 페르소나는 어떤 데 사용하는 거죠? 사회적으로 그렇죠? 이 아키타입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눈에 보이지 않는 은밀한 부분인데, 예를 들어 가정에서는 나는 아들이고, 밖에 나오면 학생이고, 어떤 뭐 직장에 가면은 말 그대로 어떤 뭐 대리나 뭐 부장이나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한 사람인데 어떤 측면에서 바라보냐에 따라서 사회가 요구하는 그 시각이 다 다르죠. 그러면은 집에서는 아들의 페르소나를 딱 쓰는 거예요. 뭐 어머니한테 뭐 응석을 부린다거나, 회사 가면은 또 회사원에 맞는 거. 이게 가면이라는 개념인데,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겠죠? 본인의 모습을 이렇게 숨긴다는 그런 개념으로 나온 거고, 또 아니마, 아니무스, 요건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니마, 아니무스? 그 아니마, 아니무스는 우리가 이제 성이 남성 아니면 여성이잖아요. 그런데 저 남자지만 여성적인 면이 당연히 있고, 또 여성분한테도 남성적인 면이 있겠죠? 이제 이거를 아니마, 아니무스라고 해서 내 안에 있는 다른 성을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소를 가지고서 어떤 사람들의 그 심리를 말 그대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나온 원형 얘기는 뭐냐, 본문에 지금 설명을 좀 하고 있는데 여기 바로 나왔고, 그 원형이 다양한 부류의 이제 원형이 이제 있다고 그 제가 좀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웅에 대한 원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인지 간에 어떤 그 영웅에 관련된 그런 그 원형이 있다, 아키타입이 있다라는 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요새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고, 요새는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거는 아들러라고 이제 제3의 심리학자로 불리는데, 이 사람 이름이 요새는 많이 뜨고 있어요. 아들러. 아들러가 나올지는 모르겠어. 워낙에 그 프로이드랑 칼 융이 워낙에 유명한 사람들이라서, 또 수업 영어에서는 이 두 명을 되게 좋아해요. 프로이드하고 칼 융을. 요건 알아주시고, 아들러는 한 문제인가 밖에 못 본 것 같아. 그러니까 유노는 이제 현재를 강조하는 그런 심리학자예요. 그래서 미래는 지금의 내 학위에 달려있다. 요거. 그러면은 프로이드의 주장은 뭐냐, 미래는 과거에 내가 만들어놨다 이미. 그러니까 미래를 못 바꾸는 거예요. 예, 그래서 되게 이거 나쁜 건데, 나 어렸을 때 상처 많이 받아서 나의 심보는 이럴 수밖에 없어, 뭐 이거예요. 되게 안 좋죠. 나쁜 놈인데. 아들러는 그 의미에서 되게 그 진취적입니다. 미래는 현재 너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거기 때문에. 재밌어요? 자,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이제 그 중에 하나예요. 메이어가 제안합니다. Teaching can be understood as an archetypical heroic quest. 어떤 영웅적인 원형의 어떤 그 퀘스트로 일을 하자. 근데 이 말이 뭐냐면 in which. 자, 우리 독해하실 때 in which 나오면은 앞에 말을 한 번 더 반복한다는 생각으로 이 말이 뭐냐면 이렇게 하고 이제 넘어가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실 때는 teacher says student. 교사랑 학생이 요청하는 거, 질문하는 거야. Serious questions together. 함께 진지한 질문을 서로 하고요. What do their
assumption, beliefs, and doubt to transform themselves with self-understanding. 이라고 나왔네요. 아, 그러니까 이제 영웅은 기본적으로 그 어떠한 설화 패턴을 취합니까? 율리시스. 혹시 율리시스 아시죠? 어때요? 좀 더 아킬리우스. 삶이 어때요? 아킬레스? 다이내믹하죠? 그러면서 일종의 여정을 떠나죠. 장소를 뭐 바꿔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근데 그거를 교육에 연결시켜서 이제 일종의 이제 지금 뭐 치고받고 못하니까 교육에서는 그 교사랑 학생이 같이 그런 여정을 떠나는 거예요. 가정도 해보고 어떤 가설도 세워보고 의심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본인 스스로를 어떻게 이제 이해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가가지고 뭐다? 이게 이제 헤로이 퀘스트라고 하는 게 어떤 그 영웅의 전형적인 이런 그 탐구로 이제 이해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웅의 길이 일종의 퀘스트잖아요. 그 레벨 1, 2, 3. 마찬가지로 이제 교육에서 할 때는 질문을 하면서 뭐 레벨 1, 2, 3 이렇게 가면 된다라고 한 겁니다. 요 내용이 그 내용이었어요. 자, 바로 이제 이그점프로 넘어가서 만약에 이제 이해가 안 되면 이제 요 부분 보시면 좀 더 도움될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 메인 탑픽이니까 첫 번째 문장 봤고 마지막 문장 봤습니다. 첫 번째 마지막 문장이 좀 길어갖고 이제 대본 읽은 것 같긴 한데, 자, 이 상태에서 초이스 분석 들어가 보시면 A의 Mayer's contributions to Jung's theory of archetype. 아, 융의 이런 그 원형 이론에 끼친 메이스의 기여. 자, A는 지금 버려지는 게 왜 그러냐면 그 기본적으로 이 문제 풀 때는 첫 번째 문장과 마지막 문장의 내용이 보기에 들어가야 돼요. 여기 요 내용 있죠? Pedagogical method라고. 교육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교육 관련된 내용 없죠? 그 A는 답이 아닌 거예요. 그 B번에 The role of Jungian archetypes. 아, 융겐 아키타입. 그러니까 이거는 그 융의 그 원형에 대한 역할입니다. 어디서? 메이스의 teaching method. 아, 메이스의 어떤 교수법. 교수법에 나타난 융의 원형 이론. 나쁘지 않아 보이고. C는? 자, 메이스의 이론인데, teacher가 should undergo, 경험해야 된다. 뭐를? psychoanalysis. 정신분석. 그러니까 분석심리 받아야 된다. 정신분석 받아야 된다. 이런 메이저 이론. 자, 여기서는 지금 교육에 관련된 거랑 거리가 멀죠? 그 답이 아니에요. 그 D는 The ways Jung incorporated. 방식이긴 한데 Jung이 incorporated, 통합한 방식이에요. Mace의 pedagogy into his theories. 이거는 그 주객이 전도가 된 거예요. Jung이 Mace의 이론을 지금 접목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네, 그래서 답은 뭘로? B로 갈 수 있겠고. 자, 그러면 이제 또 스킬적인 면으로 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선생님 시간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굉장히 위험스럽긴 한데 일단은 첫 번째 문장의 어떤 핵심을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는 칼 융의 심리학이 교육에 링크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칼 융 심리학 교육 이것만 보시면 돼요. 메이스의 컨트롤트, 메이스의 기여, 융의 디오리스 아키타입. 자, 근데 이 첫 번째 문장만 보더라도 이 메이스가 누구? 칼 융의 이론을 지금 응용한 거니까 이거는 순서가 바뀌었으니 당연히 아닌 거고, B번에 융 내용 있고 융의 아키타입인데 메이스의 티칭 메서드 안에 드러난 융의 아키타입. 나쁘지 않고, C번에 여기서는 그 teacher가 should undergo psychoanalysis. 이 부분이 지금 잘못된 거죠. 왜? 지금 교육에 링크가 됐다고 했는데 이거를 지금 티처를 환원시켜 버렸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면 이게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이걸 일반화 시켜 보세요. 학자들의 이론이 교사들이 다 이런 사이코 애널리시스를 받아야 된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안 되는 상황인 거고. D번에 방법. 융이 통합시킨 방법. 메이스의 페다거지 인투 히스테오리. 이거는 이제 아까 A랑 마찬가지 방식으로 그 앞과 뒤가 바뀐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문장 보고
이거 확장시켜서 바로 초이스에 대입했을 때도 B는 나와요. 이해되시나요? 네? 근데 요건 이제 한번 만약에 이 방식으로 문제를 푸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려고. 전체 문제를 그냥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는 이 초이스에 나온 그런 그 정답 패턴이 이게 디테일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주제 문장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뻥튀기해서 일반화 시켰을 때 말이 되면은 이제 그건 정답에 가까워진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러면 안 되니까 이제 안 되는 거고. 오케이. 그리고 이제 이런 지문은 배경 지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뭐 계속 가능한 한 나는 만물 박사다 라는 개념으로 계속 다방면에 걸쳐서 지식을 쌓아주시면 좋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오늘 해 보셨고요.